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모스와 모낭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같은 수술인데 모스와 모낭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낭은 모발을 만드는 피부기관으로 성공적인 모발 이식을 위해서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. 수술 상담 시 견적을 받으실 때 모낭수로 수술비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예를 들어 1500모낭의 견적을 받으시면 모발의 양이 1500개가 이식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한국인의 평균 모낭당 모발수는 1.7에서 2.2개 정도이기 때문에 한 모낭당 두 모를 평균적으로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개의 모낭에서 두 개의 모발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모낭수의 곱하기 2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식되는 모발의 양, 즉 모스를 알 수 있습니다. 즉 1500모낭의 견적을 받으시면 곱하기 2를 한 3000모가 이식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? 앞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모스와 모낭수를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